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너무 오랜만이다. 안녕. 들어오고 계신가요, 다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 휴가 나왔어요. 휴가 나와가지고. 휴가 왔습니다. 휴가 나왔습니다. 아니, 네. 여러분들한테 또, 너무 오랜만인 것 같은데. 저 지금 숙소예요, 숙소. 집이에요, 집. 너무 오랜만이에요, 여러분. 진짜 오랜만이에요. 아니, 여러분들한테 제가 지금 계속 입쪽을 가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답니다. 제가 입쪽을 가리는 게 교정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남은 교정을 면도? 저 면도 잘 안. 면도는 잘 하고 다니는데. 교정기를 달고 있어가지고. 남은 교정을 끝내기 위해서. 근데 교정을, 판타지한테 이게. 부끄러워가지고 교정을 교정기 하면은 못생겨지잖아요. 그래서 교정기를 한 모습 최대한 숨기려고 했으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그 소식과 여러분들이 정말 보고 싶어할 제 모습을 아니, 여러분들이 제일 보고 싶어 할수 있는 게또제 모습이니까 또 저를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보여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네, 그냥 공개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교정 지금 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제 공개했으니까 나손 내려야겠다. 그래서 팬카페 팬카페에 올렸던 사진들이 대부분 여기 이렇게 가리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아니면 이렇게 하거나. 그 이유가, 그 비밀이 이제, 밝혀졌네요. 교정기 때문에. 제가 가리느라, 진짜 애썼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 눈치를 못 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녁까지 안 들키려 했으나 쉽지 않았어요. 아니 교정을 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또 바쁘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활동도 하고 이제 비춰지는 순간들이 많았었으니까 그래서 조금 계속 미루다가 막 1년 2년 우리 사이의 비밀이라니. 아 그니까 그쵸 판타지 서운하다면 해요. 미안해요. 교정기 전역 전에 끝나요, 여러분. 네. 진짜 얼마 안 남아가지고 그냥 마무리만 남은 상태였어가지고 마무리만 지금 시간 날때 했습니다. 아 먼저 얘기 못 해줘가지고 여러분 미안해요. 선크림을 제가 잘못 바르고 다녀요, 여러분. 그 발라야 되는데 선크림에 손이 잘안 가더라고요, 여러분. 재윤이 보니까 너무 좋다고요. 감사합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판타지가 좋아했으면 좋겠어가지고 이렇게 켰어요. 이제 그냥 편하게 웃을게요, 여러분. 재정기 이제 알려드렸으니까. 선크림 안 바르면 큰일 난대요, 맞아요. 저 주변에서 많이 들어가지고 선크림 발라야겠어. 운동 열심히 지금 못 하고 있어요. 교정하려고 하는데 교정 선배님 조언해줘요. 교정은 한 살이라도 어릴 때 하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한 살이라도 어릴 때 교정 꼭 상황이 되시면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교정이 또 종류가 많잖아요. 요즘 교정 종류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멤버들한테 제가 뭐 얘기를 지금 못 해가지고 휴가 나왔다고. 그래서 지금 숙소 있는 멤버만 알고 있죠? 또 이거 라방 끝나면은 또 교정을 왜또 해? 아, 교정이 남았어요, 여러분. 기간이 조금 남았었는데 그래가지고 마무리만 하면 돼서 잠깐 마무리만 한 겁니다, 여러분. 설측 교정 아니었어요, 여러분. 저 그냥 교정기 하다가 활동 때는 투명 교정기 끼다가 근데 또 투명 교정기도 이게 주기적으로 이게 부지런하게 제가 가야 되는데 또 그래서 그러질 못했어가지고 여러분 잘 들리나요, 지금 제 목소리? 잘 들리나요? 교정 아파요, 여러분. 교정 아프고 지금도 조금 아파요. 씹을 때 이게 아파요. 잘 들리나요? 찢어지거나 막 그렇게 끊기거나 그러지 않죠? 다행이네요. 다행이네요. 아, 우리 판타지. 얼마나 움직이는 저를 보고 싶었을까? 맞죠? 얼마나 판타지 보고 싶었을까?
그래요, 여러분. 저희 이제 며칠 안 남았으니까 몇 개월 안 남았으니까 조금만 잘하고 있어요. 감기는 걸렸다가 근데 약간 그냥 목감기? 눈물 날 것 같다고요? 울지 마요. 다시 무튼 뭐 얘기하고 있었지? 감기 걸렸는데 감기 걸렸다가 그냥 목감기만 살짝 와서 그냥 이렇게 넘어갔어요, 여러분. 재윤아 보고 싶었어. 네, 저도 너무 보고 싶었어요, 여러분. 아니, 강원도 날씨가 대박이에요, 여러분. 강원도 날씨가 대단합니다. 강원도에 계신 우리 판타지들 정말 그 일교차가 심한데 잘 건강관리 잘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제가 1년 좀 넘게 있어 보니까 네, 덥고 춥고 장난 아니에요. 또 저희 또 뭐 이제 훈련들이 있다 보니까 보통 뭐 조금 일찍 일어나죠, 여러분. 저 아무래도 지금 군인이다 보니 6시 반에 일어나서 머리, 예, 귀엽죠. 머리도 여러분 진짜 짧게 또 잘라야 돼요, 머리카락. 헐, 재윤아 안녕. 어른이 된 것 같다고? 아니에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냥 제가 지금 그냥 저기 뭐지? 조금 낯가리고 있는? 그 이게 판타지랑 낯가리는 게 아니라 이 그 라방과 그런 뭔지 알죠, 여러분? 공간에서 맨날 글만 쓰다가 라이브라니. 네. 판타지한테 움직이는 모습 누구보다 발음이 좀 잘 안 되는 거 조금 이해해 주시고 누구보다 좀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저도 판타지 좋아하니까 좋네요. 꿈에도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자 재윤이 맞아요. 감자죠, 감자. 근데 여러분 머리 짧은 거 이제 좀 괜찮지 않아요? 나는 이제 적응이 돼서 괜찮지 않나? 아이, 여러분 광대 아직 있죠? 빵식 아직 있어요. 아니, 제가 오늘 왜 여기에서 켰냐면 영빈 형이 여기서 한번 라이브 방송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집 좋은데? 그 끊길 일도 없고 괜찮을 것 같은데? 해서 여기에서 하려고 왔어요. 하이. 하이. 아, 판타지랑 이렇게
우리 판타지 이렇게 지금 내 눈앞에 이게 판타지가 있는 거가 아니고 이 랜선인데도 막 떨리고 그러네요. 이제 6월? 한 6월쯤에는 제가 또 병장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또 병장이라 조금 있으면 제가 또 병장입니다, 여러분. 이병장이라고 병장진입니다. 네, 이병장이라고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랜만이죠, 여러분. 이렇게 웃는 거 보는 것도 오랜만이잖아요, 여러분. 저 너무 오랜만인데. 요즘 TV요. TV 군대에서 가끔씩 보는데, 그, 연애남매. 연애남매. 그, 요즘 또 저희 동기들, 생활관 또 친구들한테 또 핫한 또 프로그램이라서 연애남매 보고 그다음에 롯데하고 보고 롯데 지금 이기고 있던데 제가 이거 라방 키기 전에 봤던 게 7대2여 7대4였나? 그랬던 것 같은데 그렇게 두 개, 또, SF9 컴백했을 때 또, 같이 또 음악방송 또 한 번씩 또 봐주고. 눈물의 여왕 못 봤어요. 근데 재밌대요. 생활관 친구들이 재밌다고 그러던데. 선재 없고 티어도, 예, 네, 재밌다고 하더라고요. 주말에 또 정비 시간에 또 한번 몰아봐야죠. 선업티도 꼭 보겠습니다. 머리 너무 귀엽당. 네, 감사합니다. 아, 이번 주 주말 생활관 있죠. 네. 저녁 저 그 파스타랑 그 파스타랑 저기 그 피자랑 고르곤졸라 피자 네 파스타랑 그거 먹었어요. 그거 먹고 콜라 먹고 살 안 빠진 것 같은데 살 빠져 보이나요, 여러분? 혼인신고요. 제가 국방의 의무를 열심히 잘 마무리한 다음에 그때 생각해 보자고요. 근데 살 오히려 쪘는데, 여러분. 살 오히려 좀 찌고. 살 좀. 근데 막 그렇게 많이 찌진 않고요, 여러분. 또 운동이랑 같이 하고 있으니까. 또 달리기도 하고. 가끔씩 뛰기도 뛰고 근데 진짜 휴가하면 남동생 같아 누나
몸도 좋아진 듯. 아니요,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저는 그냥 군대에서 운동하고 연습하고 춤추고. 요즘 춤이 재밌어가지고. 요즘이 아니라 그냥 입대하고부터 춤이 너무 재밌던데, 난. 냉동 먹었죠, 여러분. 네, 저 교정하고 있어요. 재윤아, 이게 얼마 만이야? Long time no see. 안녕. 저 움직이고 있어요, 여러분. 손으로 하트요. 만들 수 있죠. 바로바로, 오! 바로바로 피드백이 가능합니다. 바로 가능하죠. 판타지 좋아해줘서 다행이다. 고양 인스타 업데이트가 돼서 고양이 귀하면 고양이가 나온다고요? 고양이가 이거예요? 안 나오는데? 안 나오는데요, 고양이? 안 나와요. 강아지 기가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브이는 아무것도 안 나오잖아요. 브이를 귀에 갖다 대야. 아, 이렇게? 오! 뭐야? 뭐지, 이거? 왜 리본이를. 왜 저게 떨어져요? 고양이는 안 나오는데요, 여러분? 아, 휴대폰, 저기. 행정반에서 알립니다. 21시까지 휴대폰 반납해 주십시오. 21시까지 휴대폰 반납해 주십시오. 7분 남았네. 아, 따봉은 알아요, 여러분. 따봉하면? 따봉 나오고.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하트가 하트 안 나와? 왜안 나옴? 붙어야 나오구나. 행정반에서 알립니다. 행정반에서 알립니다. 잠시 후 20시 30분부터 개인 임무 부담제 실시하겠습니다. 각 구역, 해당 구역 깨끗이 청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전달 끝. 아, 머리가 이래가지고. 머리가 이 짧아서요, 우리. 정말 군인 맞구나. 당연하죠. 군인이죠. 군인인데요. 아우, 덥다. 군인 아저씨요? 네, 맞아요. 방금 당신이 교정기를 착용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맞아요. 아, 자꾸 여기 걸려가지고 이 윗입술이 여기 자꾸 걸려서 자꾸 이렇게 빼게 되네. 근데 그뺄 데가 너무 못생겼는데 이렇게 가리고 해야겠다. 지금 기어서 난리가 났다고요? 아, 좋다. 너무 좋다. 교정인 공감. 공감하시죠? 아, 여기가 자꾸 이렇게 걸려요, 여러분. 이게. 근데 이거, 특히 제가 군대 오고 나서 립밤을 좀 자주 바르게 됐는데, 그 립밤을 이제 저거 바르면, 아, 그니까, 립밤을 왜 바르게 됐냐면, 얘가, 여기 윗입술이 건조해지면은 여러분, 이렇게, 이렇게 딱, 이렇게 붙어버려요, 이렇게. 이렇게. 교정기 위에, 이렇게. 그럼 이거를, 건조할 때 이거를 떼면은, 이게 입술에 상처가 생길 수가 있어가지고, 항상 매끄럽게. 립밤을 좀 발라준 다음에 양 걸리게 하는 편이긴 하죠. 근데 그렇게 돼도 이 위에 아 너무 TMI인데 이 근데 이거 TMI는 아 지금은 그치 이런 거라도 판타지한테 알려줘야지. 안 그러면 판타지가 너무 가뭄에 담비잖아. 아무튼 여기 걸려요. 그 걸려가지고, 그러니까 어쨌든 걸려요. 어쨌든 걸려서 이거를 이렇게 빼줘야 돼. 이렇게 한 번씩. 근데 이게 뭐 어쩔 수 없이 이게 아무래도 이게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게 좀 미관상 조금 그쵸? 아, 여러분 저 그대로지 않아요? 저 그대로인데 판타지가 적응을 못하나 보다. 여러분, 3월 21일 기억나요? 3월 21일. 날 그렇게 보낸 날. 저를 그렇게 보내줬잖아요. 난. 이제. 모레면은 수료한 지 1년째구나. 또 이틀 뒤면은 그쵸, 아 그쵸. 보낸 거 아니고 예. 보낸 그치 판타지 보내기 싫었겠지. 그치만 이렇게. 이제 기다렸던 날이 기다릴 날보다 더 많아졌어요, 여러분. 훨씬. 뺏긴 거라고? 알겠어요. 오케이! 이해했어요. 맞아요, 국방부 밉죠. 판타지는 국방부가 밉겠죠. 하지만 저는 지금 건강하게 국방의 의무를 다 하고, 아, 다 하진 않았다. 열심히 하고,
있죠, 지금. 하고 있죠. 앞으로 더 열심히 할 거고, 남은 기분. 아무튼, 여러분. 아, 오늘 제가 선크림 안 발랐어요, 여러분. 달팽이 크림 바르고, 그 다음에 로션 바르고, 그 다음에 저거. 토너 바르고. 백골! 또 백골 부대에 또 자부심으로, 여러분. 또 열심히 또. 달팽이 크림이 생각보다 좋아요, 여러분. 생각보다가 아니라 너무 좋은 제품이에요, 달팽이 크림. 완전 그 수분감이, 제가 개인적으로 수분감이 많고 그런 그 좀 뭐라 해야 되지, 좀 유분이 많고 그 다음에 좀 찐득찐득거리고 좀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좋던데. 아무튼 그래서 잘 쓰고 있습니다. 달팽이 크림 사달라고요? 네, 달팽이 크림 좀 쫀득쫀득해요. 쫀득쫀득합니다. PX 인기 상품이죠. 오늘 커피 안 마셨어요. 오늘은 안 마시고. 또 제 여러분 또 볼따구라고 해도 되나? 볼살이 좀 쫀득쫀득하죠. 롯데 7대7이야? 여러분 그 자를 알죠? 그 이거 저거 뭐냐, 저거 딱 저거 여기 앞에 있다 이거. 짤. 아 근데 뭐 이길 거예요, 여러분. 맞아요, 아일님의 그 짤. 다이스키. 7대7을 무사말로 해요? 오케이. 투수가 누구시려나? 오늘 이인복 선수님이었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잘 마무리 잘 될 거예요. 요즘 그래도 연승 중이어가지고. 또 지금 팬카페 그 뭐 일이나 아무래도 오늘이 또 평일이다 보니까 그 일도 그렇고 또 야근을 하는 또 판타지도 그렇고 아니면 또 공부를 하는 판타지들도 그렇고 또 못 보신 분들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최대한 또 판타지들이 많이 봤음 해서 팬카페 비상을 걸긴 했습니다. 이제 판타지한테 이거 교정기 보여드려가지고
판다한테 보여줘서 이제 외출 나가거나 했을 때 교정기 이제 보여줘도 되겠다. 가리느라 진짜 나름 그래도 좀 철두철미하게 했었는데. 교정기도 많이 귀여워해주세요, 여러분. 알겠죠? 제 치아를 위해.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더 나은 비주얼을 위해. 교정이 마무리가 안 됐던 부분을 이제 항상 마무리가 중요하잖아요. 교정기 감사합니다. 아, 요즘 그 저기 부대 있으면은 여기 이거 속눈썹이 자라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또 조만간 또 판타지한테 또 보여드리고 싶은 거 좀 몇 개 좀 네 보여드리려고요. 휴가 때 속눈썹이 길어요. 예, 길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진짜 보고 싶었다, 저도요. 헤이, 오늘 진심 20살 같으세요. 아, 근데 판타지 진짜 내 목소리 안 들은 지 진짜 오래됐겠다. 판타지. 그러겠다. 지금 그냥 저도 이렇게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좋네요, 여러분. 뜨라라. 아, 지금 별로 안 더워요. 먹밥이. 네. 구운 계란이죠. 근데 저는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피부 좀 탈 수 있죠. 탈 수밖에 없기도 하고. 또 어디 가서든 또 열심히 하려고 하니까
와, 큰일 났다. 참 온다. 아니, 9시, 9시가 아니라 21시 21시 10분이잖아요, 지금. 11분 있나요? 이제 점호 준비하고 있겠다. 그다음에 점호하고, 미비된 동작 끝내고, 22시에 자야지. 그거 알죠, 여러분? 아, 가라고요. 아, 가라고요. 이거 알죠, 여러분? 아, 가라고요. 나 아니, 화면으로 이렇게 머리 긁고 있는 내 모습을 보는데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좀. 웃기지? 컴백 때이 머리를 해라고요? 아, 가라구용. 응. 아, 가라고요. 이거. 아, 가라고요. 아, 가라고요. 그쵸, 여러분. 또 제가 밈의 중심인데 요즘 좀 주춤해요. 꽁꽁 얼어붙은 한강은 뭐예요? 은근히, 아, 어제. 연균이 군인 버전으로도 한번 올려야겠다. 지금 왔는데 왜 가라고 하냐고요? 그러니까 진짜 가라는 게 아니라 그거 밈이요, 밈. 꽁꽁 얼어붙은 한강, 꽁꽁 얼어붙은 한강. 꽁꽁 얼어붙은 한강. 그거 아니래. 알겠어요, 여러분. 노래는 기억이 안 나요, 솔직히. 연균이가 이렇게 했던 거 밖에 기억이 안 나요. 띵, 땅, 땅, 뭐 이렇게 했던 거 밖에 기억이 안 나요. 하이터치 직캠. 하이터치 직캠 맞을걸요? 아마? 한상강 얼어붙은 거 같다고요. 한남강 우리 근처에요, 거기. 얼마나 이쁘게요, 한탄강. 여러분들은 한강 뭐죠? 저는 한탄강 봐요. 저 환연은 안 봤는데요, 여러분. 환연은 I don't know. 근데 그 동기들이 봤대. 동기들이 봤대요.
퉁퉁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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라바라 쿵 따 둥둥 따 쿵쿵 짜 둥 짜 둥 짜 둥 둥 아니 쿵 짜 둥 짜 쿵쿵 짜 쿵 짜 Like I do 맞죠? Like I do 스타라다땡 뚜르든땡 딴딴딴 따라라라따따따따따 이것도 찍어야지. 맡겨놓은 거가 많잖아요, 여러분. 저한테 맡겨놓으신 분 필터가 또 있을 텐데. 뭐야? 와우! 이러면 판타지 안 좋아하겠다. 좋네. 판타지. 그래도 오랜만에 판타지랑 진짜 이렇게 바로바로 얼굴을 보면서 이걸 느끼니까 너무 좋다. 좀 소통다운 소통? 너무 저는 하고 싶었거든요, 이 소통. 오늘의 TMI요? 오늘은 오늘 밥 3끼 먹었어요. 그 교정 때문에 막 생각보다 딱딱하고 막 그런 걸 못 먹어서 오늘 좀 면도 먹고 그랬던 것 같아요. 오늘은 이제 라방 끄고 이제 씻고 그리고 또 바로 잘 것 같은데요, 여러분?
보고 있어도 보고 싶다고요. 그거 무슨 마음인지 알 것 같아요. 그 감히 제가 어떻게 그 마음을 설명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재윤아! 네. 간단히 영통 같다고요? 따르릉 따르릉. 요즘 몸이 너무 뻐근해가지고. 사귐직한 게 뭐야? 껴가지고 제가 좀 타긴 했어요, 여러분. 그래도 귀엽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제가 집에 노트북을 놔뒀었는데 한번 또 집 청소를 했었어가지고 노트북도 저녁하면 또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형님 느낌이라고요? 저 원래 형인데요. 보조개요? 그쵸? 또 우리의 또 여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분위기가 달라졌다고요? 분위기 똑같지 않아. 근데 그 막 뭐가 다를까? 다른 거 없는 거 같은데. 사람 바뀌면 안 된다 그랬는데. 붕방! 붕방 여러분 있어요. 붕방 있으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진짜로. 여러분, 이제 저는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여전한 게 자꾸 네가 생각나서일까?
니는 부르면 아음에는 찾아올 것 같아. 이제 또 제가 또 사진도 좀 찍어볼게요, 여러분. 그래서 뭐 내일이나 네. 근데 또 미리 아 근데 나는 미리 얘기하는 것도 판타지가 좋을 수도 있겠다. 아무튼 여러분 교정기 셀카 알겠어요 여러분. 유니캐스트요. 유니캐스트는 제가 요즘 왜 이렇게 면이 땡길까? 면 먹을까요? 면? 우리? 내일 짬뽕! 아, 짬뽕은 또 너무 헤비 안 돼. 왜냐면 짬뽕 먹으면은 탕수육도 먹어야 되니까. 그러면은 내일은 여러분 그렇게 하시죠. 내일은 짬뽕에 탕수육으로 가시죠. 아 짜장면이랑 짬뽕 둘 중에 그 선택은 판타지가 하시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탕수육 계속 짬뽕 탕수육 짜장면 탕수육 그렇게 가시는 거예요. 뭐든 첩탕 그대로 줘. 첩탕 그대로. 그대로 해요, 그대로.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이렇게 뿌이하면 똑같이 그대로. 그리고 내일은 같이 여러분 아메리카노 먹는 거예요. 알겠죠? 저는 스타벅스 볼 거예요. 아, 아니다. 내일 일단 일어나는 기분에 좀 맞춰봐야겠다. 아무튼 여러분 저 이제 또 간단한 또 휴가 라방인데 이게 너무 뜬금없이 라이브에 남겨가지고 여러분 또 못 들어오셨을 수도 있는데 네 조금만 이해 뭐야? 53초 남았다는데. 아무튼 여러분 가볼게요. 안녕. 밥 잘 챙겨 먹고요. 빠빠이. 아, 교정이 좀 부끄럽긴 해요 아직. 안녕. 갑니다. 빠빠이. 안녕.